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가차뽑기 제 2탄 어드벤처 타임 가차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다음 가차를 뭘 뽑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로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구데타마, 어드벤처 타임, 헬로키티, 디즈니, 하이큐, 애니멀 시리즈,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댓글을 제일 많이 달아주셨던 어탐 시리즈 1 가차를 제가 5개를 뽑아왔습니다. 이 가차 같은 경우에 가격은 하나에 2,000원씩이에요. 아, 제가 뽑기를 돌렸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좀 중복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드벤처 타임 가차는 색깔에 따라서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드벤처 타임 가차의 재미있는 점은 레어 아이템이 있어요. 슬픈 비모가 있는데 슬픈 비모가 과연 레어 아이템으로 나올지, 저는 이렇게 중복이 됐지만 과연 이 중에 슬픈 버전의 비모가 있을지, 일단은 빨간색부터 한번 개봉해 볼게요. 자, 빨간색 과연 이것은 누가 나올지. 자, 바로 개봉해 볼게요. 짠, 제이크. 야, 제이크 다리가 왜 이래. 덜렁덜렁 덜렁덜렁. 와, 첫 번째는 제이크가 나왔어요. 이 뒤에도 제이크가 있는데 마침 안녕? 같은 제이크끼리. 자, 빨간색을 개봉하면은 이렇게 제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이크 안녕.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개봉해볼까요? 두 번째는 뭐 이거 아까 중복이었던 거 봤으니까 요거 한번 마저 개봉을 일단 할게요. 네, 역시나 제이크 중복이 나왔습니다. 제이크 제이크. 자, 다음에 이 보라색 한번 개봉해볼게요. 보라색은 무엇이 나올지. 나는 핀이 뽑고 싶었는데. 아, 열렸다. 비모. 과연 얼굴은? 비모의 얼굴은? 짠! 오! 슬픈 비모다! 이거 레어 아이템이랬는데? 대박! 슬픈 비모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뽑은 거는 비모인데요.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비모가 레어 아이템이래요. 근데 제가 이 슬픈 얼굴을 한 비모를 뽑아왔습니다. 오, 예! 괜히 레어 아이템이라고 하고 레어 아이템 뽑아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자, 세 번째 보라색에서 개봉한 것은 슬픈 비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얘도 슬픈 비모일까요? 일단 같은 색깔이었거든요. 한번 얘도 개봉해볼게요. 자, 과연 얘도 슬픈 비모일지. 일단 얼굴 안 보여. 자, 과연 얼굴은 하나, 둘, 셋. 오, 대박. 아이고. 뭐야, 이거 레어 아이템이라더니 내가 두 개를 뽑아왔어. 뭐지? 분명 레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뽑기가 쉬운 거지? 아닌가? 내가 뭐라 다 가져온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네, 네 번째로 나온 것도 레어 아이템이라고 하는 슬픈 비모가 나왔어요. 뭔 슬픈 비모를 이렇게 중복으로 뽑아버리냐 나는. 오, 예.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어떤 가차가 나올지.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노란색은 누가 나올지. 짠. 자, 예, 핀. 아, 핀인데. 으잉, 슬픈 버전의 핀이 남았어. 핀 뭐가 이렇게 슬픈 거니. 자, 제가 마지막으로 뽑은 거는 핀인데요. 핀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 핀 같은 경우에는 슬픈 버전의 핀 버전 B예요. 마지막으로 뽑은 어드벤처 타임 가차는 슬픈 버전의 핀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다 슬픈 애들을 뽑은 거야. 얘도 슬퍼 비모도 슬퍼. 네,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제가 가차샵에 가서 어드벤처 타임 가차를 5개를 뽑아왔는데요. 그 중에 두 개가 중복이었어요. 중복으로 제이크와 그 다음에 레어 버전이라는 슬픈 비모를 제가 중복으로 뽑았습니다. 여기 있죠? 너무나도 귀여운 어드벤처 타임 가차였습니다. 이렇게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아래 댓글로 다음에 어떤 거를 개봉하면 좋을지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가차샵 가서 또 뽑아볼게요. 자, 오늘도 인기투표 한번 해볼게요. 제일 예쁜 어드벤처 타임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제가 요 위에 카드로 만들어 놓을게요. 요 카드 버튼 누르셔서 슬픈 비모, 그리고 제이크, 그 다음에 슬픈 핀까지 어떤 친구가 제일 예쁜지를 여기 카드를 눌러서 투표해주세요.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시면은 재미있는 영상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